아낌없이 투입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세 번째는 참사랑 국제 실천운동을 적극 주도하며 새로운 통일과 신경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더 나아가 효정의 문화를 결심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네 번째는 위하는 삶이 구체화되는 참사랑 이상세를 이루기 위해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화 통일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가치관 회복운동을 적극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그런 기대 위에서 정치계, 종교계, 학술문화계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이 선언문에 같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. 여러분, 서명을 해주신 우리 귀한 각계 지도자분께 힘찬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!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선언문이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입장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.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 시간에 우리 일리의 참부모 되시는 총장님 모시고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